현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후 대응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한 뒤 아동학대가 맞다고 판단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관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후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적 치료부터 보호 그리고 실제 병원 치료 등을 담당합니다. 대구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 상담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한 학부모와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담은 가족관계의 기능 회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동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들의 양육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 기술이나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감정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고민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눕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의 사례를 전담하고 있는 대구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원 8명이 올해만 193가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짧게는 6개월, 길면 2년 이상 관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관의 한 해 사례 관리 예산은 고작 1억 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늘면서 지난해 대구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례 관리를 하는 가정은 점점 늘면서 운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고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기에는 인력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례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학대 피해 아동이나 가정들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학대 피해에 대해서 개입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족한 예산은 일반 시민들의 후원으로 급한 일부터 진행합니다. 지난해에는 920만 원, 올해는 지금까지 80만 원을 모아줬습니다. 진짜 이제 사회적 약자는 이제 아동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동들이 앞으로 커 나갔을 때 우리 사회에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동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촘촘하고 내실 있는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